안녕하세요. 윤탄 목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만 있다 보니까요, 쓸데없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더 깊고 깊은 어떤 터널로, 웅덩이로 나를 끌고 가는 그런 경험들, 아마 여러분들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것을 감정의 노예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감정은요, 우리의 삶에 큰 역할을 합니다. 그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사랑이겠지요. 사랑이라는 것도 감정이니까요. 하지만 그의 반대인 감정은 뭐 분노, 뭐 걱정, 근심, 또뭐 미움, 염려, 뭐 이런 것들일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의 감정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반대의 감정을 가지고 살기에는 너무 지쳐버렸고, 받아낼 수 있는,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여유가 좀 많이 없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은요, 참 아이러니하게 지속성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괜히 아무것도 아닌 것에 에너지를 너무 쏟았다라는 후회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감정에 속지 말자,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말자 라고 말들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잠언에 보면요, 잠언 1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또 18절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또 17장 14절에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잠언에 있는 이 말씀들이 참 주옥같이 들리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감정의 어떤 노예로 인해서 우리의 에너지를 쏟는 것보다 가장 좋은 감정인 그 사랑하는 감정을 우리가 좀 가지고 살아가 본다면, 그리고 우리가 좀 노력해 본다면, 그리고 주변 이웃들에게도 그런 사랑하는 마음들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될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찬양은요, 예수의 십자가라는 곡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하는 곡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갈 길을 잃었네. 아무 소망도 없네. 텅빈 가슴 채우는 것만이 유일한 답인 것처럼. 빛을 잃어버렸네. 어둠 속에 있네. 캄캄한 마음 비춰줄 만한 세상의 빛 찾았네. 오늘만 사는 것, 내일은 없는 것, 이 땅이 끝인 것, 영원은 없다고 살았지만 예수의 십자가 날 위해 죽으셨으니 십자가 진내 죽음도 유익함이라. 주 흘린 보배피, 영원한 생명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 좋죠. 오늘만 생각하고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앞날을 걱정 근심하며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또 분노의 감정을 막 내세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나타났으니, 그분을 향한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고 주변 이웃에게도 나타낼 수 있는, 그렇게 또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망도 없네. 텅 빈 가슴 채우는 것만이 유일한 답인 것처럼 빛을 잃어버렸네. 어둠 속에 있네. 캄캄한 마음 비춰줄 만한 세상에 빛 찾아 십자가 죽으셨으니 십자가 죽으셨으니